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함준수입니다. 오늘은 어마어마한 거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요 녀석. 사실 요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코스 윈터 컬렉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거를 정말 나오면 바로 사려고 하고 있었어요. 진짜 너무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결제를 해서 가져오게 된 제품인데 자,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번 코스 윈터 컬렉션에서 나왔던 제품이고 이 제품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컬러감도 컬러감인데 이 소재가 진짜 너무 미쳤더라고요.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헤어리한 소재감으로 나와서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 이런 디자인이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죠. 우영리에서 이런 코트가 나왔던 적이 한번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가격대가 뭐 150만원 뭐 이러거든요. 근데 요거는 45만원에 나왔습니다. 물론 소재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에 이런 소재감 이런 건 진짜 못 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사실 고민 조금 하긴 했어요. 가격대가 그래도 좀 45만원이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 진짜 안 하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이게 보니까 뭐 한정 수량인가 뭐 해가지고 품절 임박 표시가 다 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지금 그때 구매해서 지금 뭐 한 5일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전 사이즈가 다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뭐 말만 한정 수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최대한 리뷰를 빠르게 진행해서 올려볼 예정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. 독특하고 예쁜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모헤어나 좀 알파카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이게 소재감 보니까 뭐 다 리사이클드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. 리사이클 울이 23% 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77% 뭐 그 정도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그래서 딱 봤을 때 저 코트 울 되게 많이 들어갔고 뭐 모헤라던가 알파카가 되게 많이 들어간 코트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뭐 실제로는 아닙니다. 근데 저는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나 만져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찾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. 보통 이렇게 좀 디테일이 세고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수량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과 스타일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기장감까지 길게 나와서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보통 뭐 코스라든가 에스페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오는 뭐 코트들이 별로 없잖아요. 사실 뭐 기장감이 뭐 115 이상 되는 뭐 120 정도 되는 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 제품은 기장감이 제가 원하는 기장감 115 정도의 기장감까지가 저한테 딱 맞는 롱코트의 기장감의 좀 리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115보다 좀 더 길게 나온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게 이제 기장감이 116.5 뭐 그렇게 공홈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장감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게 나왔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더블 디테일로 나와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를 다 잠그면 더블로 나온 제품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뒤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밑단에는 핌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활동성이 좀 용이하게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팔쪽 통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뭐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 요거는 크게 뭐 사용할 것 같진 않고 그냥 디자인적인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요 코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자 보시면 여기 카라 안쪽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져 있어요. 요 단추를 여기 나와 있는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다 잠가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. 이 더블로 나온 제품인데 단추를 끝까지 다 채우면 약간 맥코트처럼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좀 춥거나 할 때는 단추를 끝까지 잠궈서 이렇게 실제로 좀 활용을 하고 다닐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연출 한번 해줬는데 이게 그냥 코트 자체만 하나 딱 입으면 그냥 스타일링이 끝나는 포인트가 되는 코트다 보니까 그냥 안에는 무난하게 블랙 컬러로만 연출을 해줘도 굉장히 좀 예쁘고 잘 어울리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조금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팬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이 앤더슨 벨 우먼 라인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. 그래서 팬츠에서도 좀 포인트를 줘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사실 이것도 좀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와이드 슬랙스 하나 매치해주시고 그냥 안에 터틀넥 그냥 기본적인 목폴라 하나 딱 매치해주시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스타일링을 끝내는 그런 코트다 보니까 그냥 진짜 코디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올블랙만 입어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의 코트를 솔직히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. 그래서 이 가격대는 저는 굉장히
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, 호텔 웬만한 컬러별로 다 있고 한데 좀 더 다른 거, 좀 색다른 거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. 진짜 저는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제일 만족하는 코트 중에 하나고, 진짜 오늘 좀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실 때 이런 거 하나 딱 매치해주면 진짜 그날은 코디 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고, 저는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스에서 나온, 제가 이번 시즌 코스에서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정말 만족하면서 산 이 코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, 이런 거는 있잖아요, 진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거는 진짜 나오는 것도 많이 없고, 이런 코트 정말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즌 놓치면은 언제 이런 게 다시 나올지도 몰라요.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, 45만 원대의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에 이런 디테일의 코트를 찾는 거 정말 어려워 보이고, 아 그리고 또 제 착장 정보 궁금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,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웰던이라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. 제가 작년도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, 웰던 뭐 지오메트릭 울 자켓인가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, 그다음 목폴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오다노 제품이에요. 그리고 팬츠는 엘모드 제품이고, 그리고 신발은 마르질라 타비를 착용을 해줬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리뷰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. 좀 많은 분들이 찾을 만한 코트는 아니지만 진짜 이런 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좀 재밌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코트가 있구나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